2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TM4 레전드 8. 티엠4 레전드 8의 첫 착용 느낌은 포근하고 압박감 없이 편안하다입니다. 중족보와 토박스가 압박감 없는 실루엣으로 제작됐고 캥거루 가죽 어퍼가 매우 부드럽다 보니 발에 불편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인 제가 신었을 때도 신는 순간 편안하다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새 축구화인데도 이미 내 발에 길들여진 축구화를 신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함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고 발에 긴장감을 주는 축구화를 선호하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전드 8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취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M4 사일로의 트레이드마크인 캥거루 가죽은 레전드 8에서 발을 대부분 감쌀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레전드 8은 어퍼가 발을 감싸는 느낌이 포근합니다. 레전드 7이 얇고 쾌적했다면 레전드 8은 조금 더 두툼하고 포근합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 어퍼의 느낌이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레전드 7의 어퍼와 비교하면서 만져보면 오히려 착용 횟수가 훨씬 많은 레전드 7의 어퍼가 뻣뻣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레전드 8의 어퍼가 더 유연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마치 와플처럼 생긴 3D 텍스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퍼가 구겨질 때 와플처럼 생긴 패턴이 자유자재로 주름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플라이니트 터널 설계와 쿼드팩입니다. 발바닥부터 발등 그리고 발목 주변까지 발을 감싸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플라이니트 터널 설계는 발과 축구화의 일체감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플라이니트 턱만 적용됐던 레전드 7과 비교했을 때 일체감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발을 감싸고 있는 플라이니트는 팬텀 비전 어퍼의 발등 부분에 있는 플라이니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발등 니트도 포근한 착용감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가죽과 플라이니트 터널 사이에는 쿼드핀 메쉬가 있습니다. 쿼드핀 메쉬에는 끈고리가 있고 축구화 끈을 조일 때 쿼드핀 메쉬도 함께 조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뒤꿈치는 들썩임 없이 발을 잘 잡아줍니다. 특별한 미끄럼 방지 기능은 없지만 안쪽에 있는 두툼한 쿠션이 뒤꿈치를 잘 잡아줍니다. 아웃솔은 레전드 7과 동일한 하이퍼 스테빌리티 아웃솔입니다. 가볍고 유연하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접지력을 알아보기 위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서 모두 테스트해봤습니다. 천연잔디에서는 급제동할 때 접지력이 좋았고 턴 동작할 때는 부드럽게 발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잔디를 움켜쥐는 수준으로 강한 접지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뛰거나 순간적인 방향전환보다는 안정감 있는 움직임에 더 적합한 스터드였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신었을 때 천연잔디보다는 접지력이 조금 떨어졌고 천연잔디에서 느낄 수 없는 스터드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런 점은 FG 스터드를 인조잔디에서 신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전드 8 FG 스터드 버전을 관리가 잘 된 인조잔디 구장에서 착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인조잔디 구장에서 착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FG로 인한 부상이나 스터드 부러짐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AG 스터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인솔은 일반적인 나이키 그립 인솔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은 느낄 수 없었고 발바닥 부분에는 포롱 쿠션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는 레전드 8을 평소에 신는 정 사이즈로 착용했습니다. 레전드 7과 동일한 사이즈였고 길이와 발볼 너비 모두 아주 편안했습니다. 발볼 넓은 분들도 신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발볼로 제작됐고 발등 부분도 신축성 있게 늘어나기 때문에 발등이 높은 분들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레전드 8의 킥 느낌은 두툼한 발등에 공이 맞는 느낌입니다. 발등의 플라이니트와 캥거루 가죽 부분이 푹신하고 어퍼가 아주 야들야들하다 보니 공을 강하게 튕겨내기보단 충격을 흡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팬텀 베놈의 킥 느낌과 완전 상반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충격 흡수 느낌은 볼 터치할 때도 느껴집니다. 드리블할 때와 공을 받을 때 폭신한 어퍼에 공이 닿는 느낌이 마치 충격을 흡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게 나이키가
와플 형태로 캥거루 가죽을 가공한 이유일까요? TN4 레전드 8 엘리트 FG를 신고 느낀 별점과 한 줄 평입니다. 올드푸츠 리뷰어의 발 사이즈와 총평을 참고해서 성공적인 축구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